스스로 불투명해 하기도 하고, 어쨌든 질러보기도 하고, 어떻게 보면 이 공간이 혼란해도 괜찮은 안전한 공간이라는 걸 만들어주신 셈이 된 것이니까, 그런 현장을 만드는 건 감독들의 꿈이죠. 모든 바람이죠.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현장이 될수 있기까지 정말 긴 시간이 걸렸던 것 같고, 아직도 완전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, 정말 만약에 서로 같이 그러고 있었다면 너무 부럽네요. 부럽네요. 그거는 또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. 저는 근데 영화를 오늘 보면서 되게 느꼈던 건, 조심스러운 건 좋단 말이죠. 그리고 함부로 재단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는, 뭐, 당연히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인 것 같은데, 저는 영화를 끝까지 이렇게 쭉 보는데, 오늘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. 이 다영이. 다영이의 얘기를 실제로 아무도 들어주고 있거나 진짜로 궁금해하는 인물이 영화 속에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. 쟤는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하는 애야.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어. 이렇게 막 이리저리 튀는 애야. 어린애들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. 저렇게 사고를 치고도 저기를 또 가네? 뭐, 이런 식으로 초반에는 굉장히 우리가 가진 잘 모르는 아이들에 대한 편견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형태로 초반 시퀀스들이 시작해요. 걔도 일부러 그 글을 더 자극적으로 쓴 것처럼 느껴져요. 그 순간, 앞에 첫 번째 그 선생님한테 가서 일어나는 일들, 그 정도까지 하나, 한 단락으로 친다면, 그거를 계속 보면, 모르겠어요. 뭐라 그래야 되지? 우리가 그 또래에 가지는 편견, 어른들이라면, 그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가시처럼 막 뿜어져 나온 걸 느낄 거예요.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미안해져요. 얘를 함부로 생각했다는 마음이 들어요. 근데 실제로 다영이의 친구가 정말로 돼준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. 제가 느낄 때는. 오직 감독님이 바라보는, 혹은 카메라가 바라보는 이 친구의 어떤 뒷모습과, 뭐,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퀀스 중에 하나가 마지막에 그춤 배우러 가가지고 그 아이돌 댄스를 이렇게 하는 장면과 바닷가에 서 있는 장면이 교차되는 그런, 뭐라 그럴까? 우리가 보지 못하는 뒷모습 안에는 저 아이의 마음속에 파도가 치고 있을 것 같은 그런, 아까 이제 이면에 대한 얘기도 하셨지만, 그런 마음이 들어서, 영화를 보면서 되게 나이 든 사람으로서 반성하게 되는 면이 이상하게 있었어요. 감독님은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. 영화를 찍으시면서 이렇게 쭉 가시다 보면 내가 생각한 영화랑 이렇게 하나하나 찍혀 나가면서 이 영화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랑 이게 좀 다르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특히나 이 영화의 경우에 배우들의 것들도 그렇고 그 현장의 것들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좀 찾아가는 과정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? 처음 대본이랑 촬영을 진행해 나가시면서 본 거랑 촬영을 다 마치고 편집을 마무리해서 느끼는 그 여름날의 거짓말에 대한 생각. 먼저 이제 시나리오 단계랑 또 많은 부분이 바뀐 것 같아요, 현장에서. 그중 좀 대표적인 지점은 아무래도 이 캐릭터들에 대한 것일 텐데, 이제 저도 어떤 어른으로서 글을 썼다 보니 결국 이 다영이의 마음을 어쩌면 선 생각해서 그 이런 행동을 하겠지 하고 썼던 대사나 어떤 행동들이 있었는데,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이제 좀 열어놨었던 것 같아요. 이건 결국 내 머리에서 나온